자, 여러분, 그리고 이제 우리 50일 정도 이제 남았잖아, 그치? 50일 남았는데, 내가 맨날 하는 얘기지만, 투트랙으로 가야 돼, 투트랙.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막판에 가다 보면, 이게 전략적으로 공부해야 되거든,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 50일이라는 시간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되게 긴 시간이야. 전략적으로 잘 공부하면 성적을 분명히 올릴 수 있어. 원래 항상 모든 공부는 벼락치기가 무진장 중요하다고, 막판이. 그럼 봐봐. 예를 들어볼게. 내가 뭐 예를 들어보자. 뭐 우리 뭐뭐 뭐 있니? 무조건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 뭐뭐 뭐 있어? 뭐 문과 같으면 뭐 있냐? 그뭐 등비급수 활용 프랙탈 구조 문제가 있어. 그럼 무조건 나와. 근데 자꾸 틀려. 그럼 돼안 돼? 안 되지. 30문제 중에 사실 약 25, 7문제는 나오는 유형 거의 뻔하잖아. 이제 알잖아. 이게 수능이고 아니고 막 보이잖아. 근데 자꾸 틀려. 뻔한 유형인데 자꾸 틀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날 잡고 앉아서 조져야 돼. 그치?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그래 등비급수 활용 문제 뭐 이과 같으면 뭐 이과 같으면 이런 거 있어. 뭐 삼각함수 뭐 극한 문제 이렇게 있거든. 무조건 나오는 거. 그러면 이제 그런 문제가 있을 때그 문제가 자꾸 틀려. 그러면 어떻게? 기출 문제 갖다가 싹다 정리해야지. 이미 다 나온 거거든. 더 이상 신용이 없거든 그거는. 그러면 기출을 싹다 정리하고 풀어보고 오답 정리하고 보고 또 봐서 무조건 맞히게 만들어 놔야지. 그게 생각보다 시간이 길지 않아요. 몇 시간 집중해서 투자하면 할수 있는 일이야. 근데 그걸 안 한다? 그거 알아, 니네? 그걸 안 한다? 안 하고 뭐 하는 줄 알아? 남들 하는 대로 해. 해. 예를 들어서, 그래. 모의고사 남은 기간 봐야 돼. 봐야 되는 건 맞지만, 이렇게 가면 큰일 나. 저는 모의고사로 마무리할 거예요. 이거 되게 무책임한 행동이야. 무슨 말이야? 이런 애들 꽤 많다. 모의고사를 엄청 사다 모아가지고, 저는요, 이제, 선생님, 50일 남았잖아요? 그럼 모의고사 50회 샀대. 난 이제부터 50회 본대. 이런 애들 있어, 많어? 요즘에 뭐 50회 정도 못 구하냐? 뭐 구하려면 맘먹고 구하잖아. 뭐더 얼마나 많아, 모의고사가. 그러니까 딱 쌓아놓고 매일 그걸 풀면서 약점 체크한대. 그러면 그렇게 50회를 풀었다 쳐봐. 그럼 내가 좀 전에 말한 무조건 나오는 유형들이 막 맞아져? 아니, 그렇지 않는다. 계속 틀려. 알어? 차라리 그거 모의고사 그래 풀고 해설 듣고 하는데 얼마나 걸릴까? 뭐푼 다음에 해설까지 들으면 한 서너 시간 되지 않나? 보통 우리가 형광반 가면 한 3시간 반 정도 하잖아. 그거 3시간 반 가서 들을 시간에 앉아서 그거 계속 집중해서 한 유형 확실히 나온다는 유형 막 해봐. 그럼 그거 맞아지는 거야. 그러면 4점 오르는 거야. 요렇게 전략적으로 해야지. 그치? 그리고 내가 맨날 얘기했지만 그 총정리를 하셔야 돼. 서머리를 해야 된다고.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들을 압축해야 돼. 내가 2월 달에 3월 달에 공부한 걸다 버릴 거야? 그때 열심히 해놓은 거 많잖아. 그거 왜 자꾸 버려? 그거 다 끄집어내서 그때 들을 때막 필기해놓고 잘했던 거 다시 다 정리하고 그때 풀었던 문제 중에 틀린 거 다시 꺼내서 풀어보면서 오답 정리해야지. 그래야 그게 다 자기께 돼서 그게 실력으로 바뀌는 거지. 그거 그냥 저기다 다 쳐박아 두고 갑자기 모의고사 매일 본대. 그거 틀리고 틀렸네. 강의 듣고 끄덕끄덕 한건 열람하는데 성적은 안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런 소리 듣는 거야. 쟤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잘안 나와. 이런 소리 듣는 거야. 얼마나 마음 아프니. 그치? 전략적으로 해야 돼. 그러니까 투트랙으로 간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모의고사도 봐야죠. 보면서 내가 약점 체크도 하고 내가 어디가 부족한지 봐야 돼. 그러나 이거와 더불어서 모두 해야 돼? 내가 말한 것처럼 모의고사를 봤으면 이제 아 내가 어디가 약하구나가 나오잖아. 그럼 그거를 조져야 돼. 무조건 맞을 수 있게. 알았어? 하나씩. 아 내가 어디가 약하구나 알잖아. 내가 이게 약하네. 그럼 약한가 보다 하고 그 다음날 또 모의고사 보고 약한가 보다 하고 그 다음날 또 모의고사 보고 강의 듣고 필기하고 아니고 알았어? 그 부분을 끄집어내서 완전히 다알 때까지 정리를 해야지. 이게 같이 밸런스를 맞춰서 가야 된다고. 이해 갔나요? 오케이? 그렇게 가면 최고의 마무리가 될 거고 성적이 무진장 오를 거야. 알겠어? 내가 그때 그 얘기했지? 석영석 아저씨 얘기해 줬나요? 석영석 아저씨 한번 얘기해 줬죠? 석영석 아저씨가 뭐라 그랬다고? 공부를 잘해요. 아니, 시험을 잘 봐요. 알겠어요? 시험을 잘 봐요. 미안해. 시험을 잘 봐요. 기억해? 공부를 잘해요가 아니라 시험을 자기는 잘 본대. 석영석 아저씨가 나와가지고 토크쇼에서 저는요, 머리가 똑똑하고 저 그런 게 아니고요. 저는요, 단지 어떤 시험이 주어지면 그 시험을 대빵 잘 봐요. 제가 D-60 캐스트라고 해서 찍어서 올려놨었어. 안본 사람 가서 꼭 봐.
알았어? 그때 내가 좀 자세히 얘기했는데, 시험을 잘 봐요. 되게 중요하다고. 우리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지 남은 기간. 시험을 잘 보는 사람이 돼야지. 그럼 시험이 잘 보는 사람이 되는 공부가 뭔지를 한 번만 고민해 보면 나와 답이. 그게 귀찮아서 안 하는 거라니까? 알았어? 진짜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귀찮아서 잘안 하고 그냥 따라다니는 거라니까? 그냥 남들이 여기 간다니까 여기 가서 하고, 여기 가니까 여기 가서 듣고, 뭐 이거 해야 된다니까 이거 하고. 한 번만 딱 생각해 봐. 지금 나한테 이게 도움이 되나? 잠깐, 이건 내가 버려야 될것 같은데? 내가 차라리 이 시간에 이거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다음 주에 또다 떠나가면 안 돼. 갑자기 불안해지네. 다음 주 모의고사 볼 건데 갑자기 막, 그래, 난 모의고사 아닌 것 같다. 일단, 갑자기 약간 두려워지네. 네. 자자. 아, 그러나. 또 정말, 진짜 진심으로 쌤 아닌 것 같아 하면 난 받아들일게요. 네, 알았어요? 네. 아, 근데 이게 진짜로 하는 얘기야. 자기한테 성적을 올려야 될거 아니야. 최대한 올려야 될거 아니야. 최대한 올릴 수 있어. 엄청 많이 올릴 수 있어. 바로 전략적으로 제대로 하면. 알겠니? 아직까지 기출도 안된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알어? 아직까지 안된 애들 많아. 그리고 뭐 자꾸 이거 한다 저거 한다 그래. 아직 개념도 안된 애도 많은 거 알어. 알어? 해야지. 해야지. 그치? 해야지. 그것도 하고, 그 다음에 기출도 당연히 다 분석해서 다. 내가 얘기했잖아. 반복해서 기출을 외워줘야 된다고. 알았어요? 적중백제. 알어? 엄청 좋아. 알았죠?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갑자기 미안합니다. 잘 광고가 됐네요. 자, 이해가?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걸로 다 만들어야지. 알겠어? 시간 충분해요. 짧지 않아. 밥 먹고 막 미친 듯이 해봐. 내가 얘기했잖아. 진짜 집중해서 하루 공부하면 옛날에 설렁설렁 일주일 정도 공부하던 양 하루에 해내. 정말 해낸다니까? 미친 듯이 새벽부터 일어나서 막 미친 듯이 공부해봐. 시간 쪼개가면서. 옛날에 한 일주일 정도 거무설렁설렁 하던 양을 하루 만에 한다고. 뭘 시간이 없어. 그 계획 잡고 가만히 생각하고 있으니까 시간 없지. 그 시간에 그냥 하나 더 푸는 게 되면 돼. 알겠어? 더 들으면 되는 거고. 이해 갔나요? 그렇게 해서 지금 약 52여일 정도 남았는데 절대 짧지 않다. 알았지? 전략적으로 제대로 딱, 말 그대로 성적이 오르는 공부를 하면, 알았어? 성적이 오르는, 시험을 잘 보는 공부를 하면, 분명히 여러분한테 승산이 있다. 알겠지? 그걸 꼭 고민할 것. 뭘 하면서도 잠깐 내가 지금 이 하는 이게 내 성적이 오르는 거 맞아? 라는 생각을 좀한 번만 해봐. 알겠어? 자꾸 상담하지 말고. 그럼 또 이제 갑자기 와서 아 그러면요 쌤 이러면 상담하면서 뭐 어디서 그냥 이만큼을 작물 갖다가 막 게시판에 올리고 나한테 카톡 DM 보내고 이러는데 그걸 내가 뭐 읽으면서 무슨 느낌이 드냐면 아 이거 쓸 시간에 좀 공부 좀더 하지 이런 마음이 들어. 여러분 계획을 잡은 게 되냐 그대로? 아니잖아. 그거 왜 쓰고 있어? 그거 쓰면서 뭐 위안을 받는 것 같아. 이렇게 할 거야? 저렇게 할 거야? 뭐. 그럼 내가 솔직하게 얘기해보자. 내가 잘 알지 못하잖아. 내가 과외 선생님이야. 개인적으로 알면은 막좀 상담을 해주겠는데 사실은 내가 그글만 보고 내가 어떻게 상담을 하니? 잘해. 화이팅! 이러지 내가 하네. 그게 더 있냐, 솔직히. 사실. 미안한 얘긴데. 그치? 됐죠? 그렇게 좀 전략적으로. 아, 뭐예요? 뭐 이렇게. 알았어요? 그렇게. 됐지? 알겠죠?